돼지고기 새우젓조그찌개 그리고 그다음에 깻잎찜이에요. 깻잎찜. 네, 그리고 이거를 메인으로 하기에는 너무 약해서 그 입으로만 했다가 그냥 아까 하는 거는 보여드렸죠. 그래서 얘는 그 이 양념장하고 같이 양념장 레시피 드렸고 이렇게 찍어 먹는 거. 저걸 뭐라 부르죠? 이거는 닭백숙이죠. 닭백숙. 어, 닭백숙에다가 부추를 살짝 찐 건데 살짝 찐 게 아니라 쪘네. 아주 그냥 육신 입혔네요. 그렇게 됐고 그리고 다음 주나 언제쯤에는 이걸 가지고 요 상태에서 살을 발라서 닭게장을 할게요. 닭게장하고 닭가슴살을 분리해서 겨자 냉채하고 이렇게 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 닭국물을 가지고 닭백숙한 국물로 밥을 한 거예요. 그냥 일반 쌀 갖고 똑같이 국물을 그 국물로 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말아 먹으면 되고 그 다음에 저거는 알배추룬 겉절이를 어떻게 해봤는데 저건 예고편이 될 것 같아요. 자, 뭐 많이 한 것 같은데 없네요. 이상입니다. 많아요. 네. 많아요. 많아요. 좋네요. 자, 식사합시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우와. 먹겠습니다. 우와. 이거 좀 먹어봐야 되겠다. 여기다가 닭국물 좀 해서. 이거 부추랑 너무 잘 어울려요. 어, 근데 부추가 지금 건죽돼서 그런데 부추가 생생하면 더 맛있어. 좋아요. 그런데 이 소스를 한번 찍어서 먹어봐봐. 칼칼한 소스 좀 아까 그 고춧가루 있는 소스 줘도 되는데. 이거 소스. 이거 찍어 먹는 거죠? 네. 이거 찍어서 먹어도 되고요. 소금도 있어. 소금 좀 넣어. 백숙은 항상 소금만 찌개랑 먹는데 찌개하고 먹어. 그래 아까부터 찌개 타령을 했는데 찌개랑 너무 맛있어. 백숙 죽이지. 기가 막혀. 저도 이거 자주 해 먹잖아요. 완전 다른데요? 그거는 제가 해 먹던 건 그냥 아닌데 다른 게 들어간 게 없잖아. 인스턴트 맛이 한 건데. 그러니까 제가 하던 거는 그냥 삶은 거고 얘는 맛있는데요? 왜 나는 무슨 먹어서 그런가? 뭔 차이냐고는? 그건 과연 부추랑 같이 삶으신 거예요? 마지막에 국물에다가 아 넣으신 거예요? 그치만 넣었다가 뺀 거야. 다 건져내고 아 너무 너무 맛있어요 부추. 소스 너무 맛있어. 근데 이게 몸에 그 자양 강장이 되는 그 궁합이 있는 되는 음식이라 그래서 나는 부추를 거의 내가 지금 부추를 거의 한 단을 먹은 것 같아. 진짜. 야, 부추 총, 완전 한단 했어. 총 한단 했어. 어, 거의 한단 먹는 느낌이지. 불어가지고. 근데 저는 킨토식 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한 50일, 60일 정도 된 것 같은데. 진짜 배에, 다른 거는 잘 체감을 못, 그렇게 못하게 빠진 것 같긴 한데, 그렇게 큰 체감을 못하겠는데, 배가 진짜 원래 제 체형 자체가 배가 약간 넓은 체형이어서 뱃살이 항상 조금씩 있었거든요. 살이 찌면. 근데 그게 없어졌어요. 튜브가 그 사라졌지. 지금 제가 살면서 가장 배가 납작한 것 같아요. 그 스키니? 지방 두께가 이렇게 딱 잡아보면 그런 것 같아요. 내장 지방이 진짜 끝장이야. 내장 짱. 갑자기 저야 먹다 풍성을 했다. 갑자기 천둥이 쏙 짱. 제 마음 속 심장이 쿵했습니다. 너도 엄청 쉬운 애야 보면은. 그러니까 아, 저 감성 엄청 예민해요. 엄청 심해 쉬워. 아주 감동 포인트도 수시로 많고 아주 제일 많이 울고 여기서. 오늘 제가 갱신하러 왔습니다. 응? 제가 오늘 갱신하러 왔어요. 같이 우시는 거예요? 아, 나는 뭐 정신이 없어. 정신이 없지. 식단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예전부터 다이어트에 그냥 지속적으로 조금씩 계속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한 20살 초반부터? 근데 그때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시기여서 막 샐러드 막 먹어야 되는 줄 알고 막 운동장 막 맨날 막 4kg, 10kg씩 뛰고 그랬는데 그때도 조절이 안 됐어요. 그때는 그렇게 먹으니까 당연히 지금 생각해보면 조절이 안 되잖아요. 식욕이? 네. 막 조금 먹었다가 많이 먹었다가 하고 달리기도 숙제처럼 즐기지 못하고 그런데 그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막 엄청 열심히 하진 않는데 그래서 꾸준히 관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고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아르바이트 같이 한 오빠가 웨이트의 개념에 대해서 알려줬어요. 뭐 점진력 과부하가 뭐 그 분이 되게 논리적으로 왜 웨이트가 가성비가 좋은 운동이고 뭐 이런 걸 알려줬어요. 그리고 그때도 운동을 막 하고 그랬었는데 근육을 키워야 살이 빠지고 뭐 이런 원리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살을 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줬어. 근데 이제 웨이트의 길로 들어가고 그 운동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막 이렇게 좀 열심히 할수록 무게가 점점 느는 그런 게 재밌어서 그것도 열심히 하니까 이제 운동을 열심히 하니까 식단을 챙기고 싶어서 식단을 했는데 그때는 이 키토식 이런 게 아예 생각이 없고 그래서 그 탄수화물 적정 유지하고 지방은 거의 안 먹고 그런 식단을 하다가
그래서 근데 그게 좀 어떨 때는 이렇게 잘 하다가 어떨 때는 또 힘들고 그러니까 이렇게 무너졌다가 했다가 약간 밥 안 먹고 근데 밥 안 먹으니까 탄수화물이나 지방이 부족하니까 군것질하고 약간 그렇게 있다가 키토식을 딱 처음에 그 이제 키토식이 이제 점점 이제 사람들이 많이 점점 알게 되니까 저도 이제 그걸 옛날에 접하게 몇 년 전쯤 얘기하는 거예요? 네, 한 그래도 키토식을 처음 접한 건 1년 전쯤인 것 같아요. 최근이네요, 비교죠. 네. 저희 회사에도 키토식 하는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들었을 때는 탄수화물 아예 안 먹는다고? 못해. 어떻게 평생 탄수화물 안 먹고 살아? 이렇게 하다가 그냥 어느 순간에 딱 그냥 시작하게 됐어요. 근데 그게 저도 막 엄청 큰 계기가 있었다기보다는 겸님도 그 인스타를 전 처음에 알게 됐거든요. 인스타그램 알고리즘으로.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좀 조금씩 접하다가 저는 그냥 어느 순간에 아 그냥 해볼까? 그냥 한번 해보자 약간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렇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 그리고 저는 사실 살 빼는 것보다 건강해지는 게 관심이 더 많거든요. 왜 건강에 무슨 문제가 있었어요?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데 약간 잔병 치레 같은 것들이 있었고 운동을 한번 해보니까 그 운동 전후로 삶의 질이 달라지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운동하면은 뭔가 운동하고 나면 붓기가 척 빠지고 뭔가 피부가 좀 좋아진다거나 그리고 기분도 되게 좋아지고 그리고 제가 그 운동을 막 열심히 하던 시기에 좀 마음이 힘들던 시기였는데 운동을 하면 너무 살 것 같은 거예요. 약간 숨이 트이고 약간 그런 기분 좋은 그런 기분이 있어. 그걸 놓치고 싶지 않아서 아, 점점 더 뭔가 하고 싶은 거죠. 좋은 쪽으로. 그래서 근데 제가 가지고 있던 뭔가 비염, 뭐 안구건조증, 뭐 장염, 뭐 이런 모든 질환들이 보면 염증 기반이더라고요. 모든 것들이. 그래서 근데 이 키토식을 하면 염증 수치가 낮아지고 모든 대사가 이렇게 잘 돌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해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실제로도 진짜 좋고 그래서 한번 좀 꾸준히 해보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뭔가 변을 볼 때도 진짜 정상변 그리고 정말 규칙적으로 네 근데 저는 원래 그게 원래부터 장이 안 좋아서 약해서 그걸 계속 반복했었거든요. 막 살사 변비 이렇게 계속 반복하고 일할 때 스트레스 막 많이 받으면 피가 막 나오고 그랬었거든요. 그 고등학생 때도 치질이 진짜 화장실 가면은 변기가 빨갰어요. 근데 그걸 크게 막 고칠 생각은 못했고 네 그러고 이것도 해봤어요? 그렇지. 네. 나도 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임상을 들면 다 거쳐간 것들이 많아. 그래서 웃는 거야. 나도 저러고 지냈네 이런 생각이 이제 들어서 키토 식장 아니 저기 간헐적 단식은 안 하고? 아 해요 단식도 54시간 해봤어요. 어땠어요? 그냥 별로 사실 그렇게 힘들지 일단 24시간 단식은 진짜 별로 안 힘들었고 24시간은? 네. 그 54시간 그러니까 한 54시간 되기 한 10시간? 5시? 10시간 전이 좀 고비였어요. 근데 그 소금 이런 걸 먹어 힘들면 그런 걸 좀 먹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가지고 그냥 조금 먹긴 했거든요 소금을. 그래서 자신이 없으면 그 저기 1리터에 소금 9g을 넣으면 딱 9%가 되거든요 온도가. 그거를 넣고 타놓고 중간중간 마시는 거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렇게 해서 변비 고친 사람도 많아요. 따뜻한 물에. 근데 좀 단식이 좋은 게 시간도 아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여러 가지로 고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일을 안 해서 고요한 것도 있지만 이 안에서 장기가 쉬잖아요. 근데 거기서 느껴지는 고요함이 있어요. 그게 편안해서 그걸 자꾸 막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나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꼬박꼬박 하거든요. 24시간 하는데 그거는 이제 그 시간이 제일 집중이 잘 되고 그러는 시간이에요. 저는 키토식 하면서 느낀 게 전 항상 예전에 밥을 먹으면 단 게 먹고 싶었거든요. 맞아요. 밥을 맞아요. 먹고 나서 간식 먹고 싶어요. 그래서 욕구가 항상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막 냉장고 문 열어보고 괜히 그런 걸 진짜 많이 하면서 시간을 보냈는데 막 배달을 못 켰다가 껐다가 켰다가 켰다가 하고 네 장바구니 넣었다가 네 그런 키토식 하고는 그게 진짜 많이 떨어졌어요. 네 정돈된 느낌? 밥 먹고 딱 이렇게 뭔가 그 식욕에 대한 거를 딱 끌 수 있는 그런 게 약간 큰 차이인 것 같아요. 그거 어마어마한 차이인데 그게 그 차이가 진짜 어마어마한 차이지. 저도 원래 되게 되지런한 스타일이거든요. 식욕이 많아서 뭐 무슨 되지런이라는 말이 있는데 부지런과 부지런이랑 돼지를 합친 거예요.
잘 적응한다. 아, 잘 처먹고 많이 움직인다고? 부지런히 먹는다. 딱 나게 내가 돼지런이네. 먹기 위해서 먹지런해서 우리 엄마가 나한테 그랬어. 들 먹고 운동 덜 하면 안 되냐고. 그냥 들 먹고 운동 그래. 저도 한 운동 중독이어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크로스핏을 했다니까. 근데 크로스핏을 하고 크로스핏 그 후에 줌바도 해. 그리고 요가도 해. 진짜요? 네. 저 하루에 운동 3, 4시간씩 한 적도 많이 되게 많아요. 아픈 거야, 그거. 그게 힘들 때였어요? 네, 힘들 때죠. 아니, 그렇게 해서 좀 네, 머리를 그게 유일하게 거야. 내가 쉬는 시간이라고 생각했어요. 난 너무 고가고 살 빼려고 한 게 아니라? 네, 제가 그때 막 그때 하루에 한 3시간? 이 정도밖에 못 잘 때였어요. 일이 너무 많고 금요일날 가서 월요일날 퇴근한 적도 있고 막 그런데 그 와중에도 그냥 중간에 6시부터 9시까지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9시부터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니까 그렇구나. 근데 저도 진짜 운동을 하면 유일하게 이렇게 나를 위한 시간인 것 같고 좀 쉬는 것 같으니까 머리가 좀 멈추게 몸이 너무 힘들면 머리가 약간 멈추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또 격한 운동을 하고 막 그리고 뭔가 이렇게 해소되는 느낌? 맞아요. 약간 해방되는 느낌? 이게 막 유튜브나 넷플릭스 보고 막 몇 시간 보고 나면 해방된 느낌 없잖아요. 우리가 쉬는 거로 생각하지만 사실 보고 나면 그냥 여전히 머리가 그 저는 회사에서도 작년에 회사에서 좀 힘들었었거든요. 회사 다니는 게. 그래서 점심시간마다 나가서 뛰었어요. 근데 그게 뭐 그런 말을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그 만약에 뛰기 전에 코르티솔 수치가 있는데 그게 만약에 뛰기 전에 뭐 8이면 뛸 때는 그게 더 올라간대요. 한 10으로. 근데 뛰고 나면 그게 내려간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약간 그러니까 그 우울증이거나 아니면 압박감 많거나 이럴 때 빨리 걷거나 뛰는 게 되게 많이 처방돼요. 그리고 그게 뇌과학적으로도 되게 많이 입증돼 있어요. 그래서 그때 그거를 막 찾아서 알게 됐나? 아니면 좀 운동하면서 깨달은 건지 네. 그렇게 해야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살려고. 맞아요. 그래서 막 운동복 안에 입고 출근해가지고 점심시간 안 먹고 밥은 안 먹고? 밥, 네. 아니, 그래서 뛰고 와서 샐러드 같은 거 간단하게 먹거나. 네, 아니. 잘했는데. 짱. 자신 짱. 야, 자식이야지. 너무 소심하겠다. 짱. 아니, 희정이는 어떻게 이걸 저기 하게 됐어? 신청을 하게, 관심을 갖게 될 줄을 몰랐는데. 어머니 나오신 영상 보는데 너무 재밌게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집합 상담소도 하신다고 해서. 그것도 열었는데 딱 그 뭐지 제가 필요했던 시기였는데 그 부모님 건강이 조금씩 안 좋아지는 게 눈에 보이고 막 뱃살도 계속 느시고 막 그랬는데 딱 집합 상담소 보고 따라해봐야겠다 그래서 따라했는데 이제 전 소금 안 쪄서 먹었으니까 채소찜을 다들 안 먹는다고 소금만 짜서 그냥 줬어? 네. 아, 저도 저 자신도 안 되는데 지금 누굴 고치겠다고 이러는 걸까 하다가 하시는 메뉴들 조금씩 그냥 혼자서만 하다가 가서 배우고 싶다 해서 와 오게 됐어요. 네. 근데 내가 그 전에 봤을 때하고 완전히 느낌이 다른 거야. 뭔가 했더니 운동을 했더니 2년 요가를. 그러니까 완전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아예 느낌 자체가 틀렸어. 에너지 자체가 틀렸어. 야리야리한 그 우리 딸이 그랬거든. 엄마 희정이는 그 문방구에서 파는 토끼 인형 같다고. 하얀 토끼 인형 같다고. 진짜 이렇게 얄량얄량 했었거든. 근데 오늘 보니까 키도 큰 거 같고 어깨도 쪼그러지고 아주 건장한 애가 됐는데 아주 건강하게. 때는 대학생이 되었잖아. 술만 엄청 먹었는데. 술 먹었어. 그럴 때였구나. 네. 요가는 어떻게 시작했어요? 요가는 그 아는 언니가 막 요가 하는 사진을 막 올리는데 몸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요가하면 다 저렇게 되나?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그 운동의 재미를 아예 몰랐거든요. 근데 하고 잠깐 쉬는 시간이 있어요 마지막에 요가 끝나고 그때 딱 누워있는데 와 나 이제 쉬어도 되는구나 이런 느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런 느낌 처음이었거든요. 그 매력으로 그 계속, 이완을 완전히 느껴봤구나. 그 매력으로 계속 하게 되더라고. 그때가 가장
건강했던 시기가 아니에요. 지금은 또 가족들이랑 살다 보니까 또 가족들이랑 식습관 또 비슷해지고 막 이게 반복적인 것 같아요. 따로 잘 썼어요? 아, 잠깐 그 워킹 홀리데이 1년 갔다 왔었거든요. 갔다 오니까 그 저는 거기서 나름 건강 챙긴다고 막 운동도 다니고 막 건강한 거 챙겨 먹고 그랬는데 돌아오니까 저희 가족들은 그대로인 거죠. 그래서 아, 그 제가 고민이었던 게 그 사람을 자유롭게 냅두는 거랑 아니면 고치는 거랑 네, 고치는 거랑 그 중간을 모르겠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 다들 그게 고민이지. 어떻게 저기 어떻게 알고도 왜 그런 안 가르치냐고. 그렇게 가르쳐야 돼. 알아먹을 때까지 얘기하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그거는 내가 내 말로 바뀌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근데 그걸 모르겠는 거지. 답은 하나야. 내가 하고 있으면 되지. 내가 잘하고 있으면 돼. 그리고 내가 잘하고 있으면서 내가 편안해지면 거기에 마음이 안 가. 그러면 진짜 이제 그쪽 영향이 가는 거야, 그때. 그러니까 내가 의도가 빠져야 돼. 네가 그쪽에 뭐 누굴 고쳐보고 막 도움을 주고 싶고라는 그런 인텐드가 있잖아. 그게 없어지고 너한테 어텐드를 해. 네가 너한테 나 이렇게 하고 이렇게 네가 열심히 하잖아. 그러면 네가 행복해지거든. 그러면 그거를 보고 바뀌어. 그게 순서인 것 같아. 항상 보면 그 신앙도 그렇거든. 뭐 성당 가자, 교회 가자, 자꾸 옆에 그런 사람 피해 다녀야 되지. 볼 때마다 자꾸 막 그러거든. 성당마다. 그리고 어떤 부분 평생 목사한테 그 저기 남편한테 가자고 계속. 나도 너 안 가 가라고 못 가게 안 하잖아. 그러니까 나 좀 내버려 두라고 이렇게. 근데 그게 가자고 하는 그 의도를 빼지는데 평생 걸렸다 그러더라고. 아무 효과도 없이 관계만 나빠지고. 건강은 진짜 각자 나름대로 그게 다 신념이 있어서 잡곡밥에 나물이 최고인 사람한테 기름을 먹이려면 진짜 엄청 힘든 일이거든. 근데 그거를 내가 말로 해서 고친다거나 알려준다거나 막 먹이려고 한다고 하면 나도 그냥 못하게 되거든. 근데 내가 먹고 건강해지고 내가 운동하고 즐거우면 그 사람이 먹고 싶은 건 따로 해주고 라면 끓여달라면 라면 해주고 우리 집 얘기야 지금 라면 해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나도 존중을 받거든. 그렇지 않으면 그러다 보면 이제 어느샌가는 또 필요한 건 또 먹게도 되고. 에리님 심지어 에리님 이렇게 바뀌면 몇 1년 지날 때까지 따님한테 따님이나 가족분들한테는 권한 적이 없잖아요. 예, 그렇잖아. 영석이도 여기 나랑 있으면서 야채집 한 번도 안 먹고 스페인 간 거잖아. 근데 나는 먹으라고 한 번도 안 했거든. 그리고 내가 그 레몬을 먹는 것도 레몬도 먹으라고 한 번도 안 했는데 걔가 스페인 가서 엄마 저 레몬 먹고 있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영석아 너 레몬 먹어라 레몬 뭐 이랬더라면 아마 거기 가서도 그렇게 자발성이 안 나오지 않았을까? 공부도 그렇고. 아, 공부가 딱 그렇죠. 공부도 딱 그렇지. 공부도 얘가 그 학교 다닐 때 그래도 공부를 안 하고 너희 학교 붙은 게 기적이었거든. 여기 완전 기적이었거든. 저도 기적. 너도 기적이야. 그래서 둘이 친구가 됐구나. 그래갖고 그 학교 붙어갖고 둘이 기적이야. 근데 둘이 기적이 너 기적인 거는 몰랐네. 너는 굉장히 성실해 보이는데. 영석이는 학교에서 내가 붙었다고 전화해서 다니면 왜요? 그러더라고. 왜요? 그러게요. 붙었대네요. 그럼. 근데 나중에 이제 자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하는 동기는 굉장히 세고 난 무슨 차이인가를 봤어요. 근데 지난번에 그 지난화에 나왔던 내가 30년 전에 그렇게 과외 가르친 애가 찾아서 여기 온 거잖아요. 신청서 내갖고. 근데 걔가 선생님 진짜 옛날에 이러셨어요 얘기를 하는데 난 기억이 없잖아. 근데 지금하고 똑같았다는 거야. 그럼 맨날 먹을 거 해주고. 과외 선생님 집에 갔는데 맨날 먹을 밥부터 거 먹였대요. 그래서 내가 오늘 뭐 해줄까 굉장히 떨렸다고. 그래서 내가 얘기하고 공부는 안 가르치고 맨 그런 것만 했구나. 그러고 나서 내가 생각해보는데 우리 딸이 그 음악을 전공해서 음악 애들 레슨을 가르치고 다니거든요. 어린애들. 근데 걔는 진짜 그 과천의 애니 썰리반 선생님이에요. 대기가 막 어마어마한 데다가 얘를 만난 애가 우리 엄마들이 선생님 얘한테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이렇게 애가 우리 애가 바뀌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얘는 한 번도 화를 내는 적이 없어요. 화를 내거나 족치거나 나쁜 소리를 하는 적이 없어요. 근데 음악교육에 대해서 너가 음악교육의 본질을 한다. 음악교육의 진짜 본질을 한다. 끝까지 기다려주고 엄마들이 걔 연습도 안 해요. 그러면 아 좀 있으면 다 하게 돼요. 이렇게 오히려. 그런데 얘가 뭘 하냐면은 번번이 이렇게
그 분기별로 저기 이런 데를 빌려서 음악회를 열어줘요. 그러니까 음악회를 애들이 하는 거야. 피아노를 하든 뭐 바이올린을 하든 음악회를 해주니까 애들이 스스로 동기가 생기는 거야. 어, 저 언니 하는 곡 저 다음에 저거 할래요. 저 곡 저 다음에 저거 할래요. 그렇게 갖고 그렇게 스스로 그걸 해서 해내고. 근데 내가 옛날에 과외해서 했던 게 지금 생각하니까 애들한테 스트레스를 안정시키고 편도체 안정화시키는 일을 한 거였더라고. 수학을 가르쳤는데 수학을 가르친 것보다도 근데 선생님 저 만년 2등이었다가 선생님 만나서 다 1등 됐잖아요. 이런 애들이 많았거든. 나도 신기했거든. 내가 별로 가르친 것도 없는데 애들이 왜 갑자기 다 1등하고 막 그러지?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들어주고 숙제를 못해왔다 그러면 오죽하니 못했겠니? 이런 마음이었거든요. 못할만 하니까 못했겠지 뭐 그냥 놀면서 안 해주진 않았을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뭐 화를 내거나 막 그랬던 게 아닌 것 같아. 근데 맛있는 거 해주고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살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자기가 진짜 필요한 때가 되면 그렇게 살고자 하는 힘이 나오는 것 같아. 저는 이런 식단을 하잖아요. 식단을 가르치잖아. 근데 요즘 다시 드는 생각은 식단보다 운동이 빠르겠다 싶어요. 나는 식단하고 운동하고 봤을 때 운동은 너무 고생한 거에 비해서 미미하고 식단은 빨리 표가 난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게 맞아.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접근하기가 운동으로 접근하면 왜냐면 이거는 식자를 사야 되고 내가 여건도 안 되는데 만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사람한테는 진짜 높은 산이거든요. 근데 운동하시고 뛰어나갈 수 있잖아. 그렇게 해서 나도 모르게 그냥 살살살살 뛰다 보면 그 다음에 내가 주변 정리를 할 수 있는 힘이 생겨서 이 주방에 들어가는 힘도 생기는 것 같아. 그래서 그게 먼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다 엮여 있어서 그냥 그 중에 뭐라도 이렇게 자기한테 맞는 걸 시작하는 게 맞아요. 어떤 분들은 운동 자체가 너무 얼리 있기 때문에 식단으로 하다가 되네 되네 다 할 수 있는 내가 그거잖아. 그러다가 이제 운동이 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난 아침에 안 뛰는 거는 요새는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이 아침에 뛰는 시간이 제일 행복하거든요. 비를 맞아도. 근데 그거는 이거 아니었으면 못한 거지 접근은. 근데 저는 반대로 운동으로 시작했다가 일로 빠진 거예요. 저도. 저는 운동하는 선생님께서 그 최경님 이렇게 그래프 있잖아요. 이렇게 생명 연장 그래프 그 썸네일 있는 걸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아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많이 아팠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 보내주셔서 근데 처음부터 보내주신 건 아니고 제가 어느 정도 운동이 조금 이제 걸어다닐만 제가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재활 필라테스를 했는데 그걸 걸어다니면서부터 좀 운동하시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보내주셔가지고 반대로 운동을 하다 보니까 아 이것도 할 수 있겠다 생각 들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지금 아까 에리님 딸 얘기하면서 되게 많이 와닿은 게 제가 음악을 전공을 했어요. 근데 저는 반대로 천성이 늦게 시작해가지고 무조건 1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강박이 엄청 심하고 연습도 애들도 그렇게 가르치고 그러니까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서 결국에 이제 우울증도 되게 심해지고 막 공황장애 와서 막 연주하다가 제가 무슨 연주를 했는지 약간 정신 나갈 정도로 아 이렇게 연주하면 나 이제 무대에서 큰일 치르겠다 싶어서 이제 잠깐 쉬면서 근데 오히려 이게 쉬니까 더 심해지는 거예요. 점점 이렇게 막 파고 들다가 겸님을 처음에 봤을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 우울증 약을 먹어야 되는데 그 강박이 좀 심해서 우울증은 약을 먹는 거는 나쁜 거야. 약간 이런 생각 때문에 예전에 20대 초반에 친구가 나비약을 그걸 줬었어요. 근데 그 먹으면 기분이 좋아져요. 살이 빠지는 건 뭐 당연하지만 그거를 조금 한번 먹어봤는데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구하기 쉽고 그걸 좀 나는 우울증이 아니야. 나는 후유증이 아니야. 그래서 그걸 먹다가 약간 거기에 중독이 됐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공황장애가 온 거여가지고 이게 못 끊겠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어떤 맥락이에요? 보통 이렇게 뭐 우울감이 내려갈 때 먹어요? 아니면 미리 먹어요? 미리 먹어요. 그러니까 네. 그거를 이제 처음에는 약간 우울할 때 먹었는데 나중에는 그걸 안 먹으면 못 나가겠는 거예요.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겠고 그래서 그게 한 두 달 정도 두 달. 매일 먹는 게 두 달 정도 되니까 그 아까 그 무대에서 말했던 그런 증상이 딱 나오니까 아 나 이거 안 되겠다 이거는 고치던가 뭐 해야지 이거를 계속 이렇게 평생 못 살겠다 싶어서 그걸 이제 끊었어요. 끊고 나니까 우울증이 진짜 심각해져요. 정말 자고 일어나면 이렇게 해가 분명히 떠 있었는데 또 해가 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24시간 넘게 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날은 월요일 밤에 잠들었는데 수요일 낮에 일어나. 그 정도로, 그러니까 생활이 안 되니까 모든 일상생활을 끊고 한 2년 정도 막, 근데 이걸 어차피 계속 먹어도 죽을 것 같고, 이렇게 살아도 죽을 것 같으니까 차라리 올바른 방법으로 죽자. 죽어도 좀, 이렇게 만약에 누가 나 죽은 거 발견했는데 부검했는데 막 몸에 이상한 건 나오지 않게. 근데 그 반응들이 너무 심해지니까 몸이 살이 진짜 많이 찌는 거야. 한 20kg 쪘어요. 제가 그 와중에 놓치지 않고 일주일에 한 번 딱 스케줄은 취소 안 하고 한 게 수요일 아침에 제가 새벽 미사를 반주를 하러 다녔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해서든, 그러니까 일부러 수요일 때문에 월요일 날 자요. 월요일부터. 그리고 만약에 잠이 또 안 오면 화요일 밤 새서라도 일단 미사는 가는 거예요. 반주를 하러. 근데 거기를 갔다 오다가 넘어져가지고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건 좋은 순간이네요. 네, 근데 지금 생각하면은 그게 부러지지 않았더라면 저는 아직도 그 삶을 살 수도 있는데. 나도. 네. 그래서 부러지고 나서 원래는 가족들이랑도 연락을 안 했어요. 제가 너무 이런 모습이 창피하고 너무 말하기 싫고 그런데 서울에 혼자 살고 있었는데 동생 집으로 거의 부모님이 다리 부러진 저를 옮겨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족들이랑 같이 살기 시작하는데 동생이 베이커리를 해요. 그러니까 베이커리를 하면서 제가 도와주고 일을 같이 해주고 이제 그러면서 조금 사회생활이 되니까 조금씩 이렇게 사회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빵이 남은 게 항상 저희가 이제 기부를 보내는데 그 기부를 보내는 거를 제가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이 겉지든. 그래서 1년 전에 제가 지금보다 거의 한 17, 18kg 정도 더 나갔었는데 아 이것도 이러다 죽겠다. 지금 뭔가가 하나에 빠지면 그것만 하는 거예요. 계속. 빵을 엄청 먹었어요. 그래서 작년 한 6월쯤부터 빵을 끊었어요. 일단 뭐 설밀라티 이런 건 잘 몰랐고 빵을 끊고 확 불었던 살이니까 확 줄더라고요. 한 5, 6kg가. 끊기만 해도? 네. 그것만 안 끊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은 이렇게 호르몬을 다 이해를 하고 끊으니까 괜찮은데 사실 빵을 끊었지만 그 뭐 카페에 있는 시럽 들어간 이런 음료들 먹고 이러니까 이거는 그냥 의지로 끊는 거잖아요. 몸이 막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의지로 끊어요. 근데 한 달을 끊고 아, 한 번 입을 대면 정말 빵만 먹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하고 똑같고. 네. 그래서 빵만 너무 많이 먹고 그러니까 아 이거 어떡하지. 근데 그거는 안 고쳐진 상태에서 이제 제가 이제 재활 시작해서 필라테스를 받고 조금씩 나아지니까 그 선생님이 이제 식단도 뭐 이렇게 하 그래서 이제 만나고 나서 거기서 소개시켜 줬군요. 네네. 그 그냥 저희 선생님은 뭐 이렇게 뭐 이게 좋아요 이게 그냥 틱 던져주세요. 그래서 DM으로 그 유튜브 영상을 보여줬는데 아 그래 내가 그러니까 제가 경험을 했잖아요. 2년 동안 그 그래프 상에 이렇게 바닥을 치는 상태로 그냥 살아만 있는 숨만 쉬는 상태를 유지하는 그 긴 기간이 얼마나 힘든지를 알았는데 아, 남은 40년을 제가 이렇게 살 수는 없겠다 싶어서 진짜 제 몸으로 실험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 최경민 영상 보내주시기 전에는 한 두 달 정도 자연식물식 그것도 했었어요. 근데 그건 이제 아시는 분이 코치를 해주셔가지고 한 거였는데 과일 같은 거는 이제 마음껏 먹으라 그래요. 근데 그분이 생각하는 마음껏과 제가 생각하는 마음껏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이제 되게 예쁘게 이렇게 뭐 사과 두 쪽, 뭐 귤 몇 개, 근데 네, 마음껏 먹으라 그래서 먹었더니 선생님 그렇게 먹었 전 단감 7개 먹으려고. 네, 그래서 마음껏 이거는 괜찮다면서 그러니까 괜찮긴 한데 그래도 자연당이니까 그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약간 선생님이랑도 좀 안 맞았던 것 같고 그 식물식 자체가 저랑 좀 안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운동으로 그래서 최경님 거 보기 전에 한 10kg 정도 빠졌었어요. 빠지고 있다가 겸님 거 영상 보고 이제 5kg, 6kg 정도가 더 빠진 건데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 저는 또 이것도 약간 강박적으로 되게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운동도 되게 열심히 했는데 이것도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때 에리님이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단식한다고 하셔서 그 얘기만 듣고 저도 40시간 단식을 일주일에 한 번씩 그때 3월에 강의를 듣고 옥상 강의요? 네네. 아, 네. 3월 강의 이제
듣기 전에 한 3, 4kg 빠졌다고 그때 저랑 커피숍에서 만났었어요. 아, 네. 맞아요, 맞아요. 네. 오케이, 그때 3, 4kg 빠졌다고 그때 당시만 해도 제가 누구 앞에서 말 안 하던 상태였는데 경님 저한테 인터뷰를 시킨 거예요. 저랑 만나셨던 커피숍에 계신 분 어디 계세요? 이러면서 아. 그래가지고 맞아요. 얘기를 막 했는데 그 뒤로 아, 정말 이 계기로 더 열심히 해야겠다 생각해서 그날 이제 갔다 온 뒤로 한 4주를 40시간 단식을 했어요. 네 번은. 근데 하고 났는데 그 다음 달에 생리를 안 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너무 많이 했구나. 네. 그래서 나중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뭐든지 적당히 해야지 되는데 너무 열심히 살았던 게 제가 문제였구나. 그러니까 사실 공황장애도 그렇고 우울증도 그렇고 시작이 다 강박이더라고요. 그걸 또 약간 김주환 선생님 얘기 들으면서 맞아, 맞아. 그리고 저희 그 PT 선생님도 항상 그래요. 그거 지금 허리 아프고 뭐 아프고 통증 이거 다 감정 문제다. 마음을 다스리고 오면은 이거 나랑 상관없이 고쳐질 수 있다는데 그런 주변에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다 모여서 좀 많이 고쳐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제가 제일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좋은 것도 챙겨 먹어도 되게 중요하지만 나쁜 걸 일단 안 하는 게 진짜 중요한 게 저는 나비약 그거 처음 제가 먹고 있을 때도 주변에 누가 그거 먹는다 그러면 먹지 말라고 나는 지금 너무 끊기가 힘들어서 힘든데 손도 대지 말라고 하는데 뭐 영상 보면 이렇게 마약도 그렇고 술도 그렇고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이해가 돼요. 왜냐면 제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끊어내는데 진짜 오래 걸렸어요. 5년? 그리고 지금 제가 제 삶이 완전 이제 바뀌었고 근데 이것도 이제 강박을 버려야 되는 게 좀 힘들어요. 오히려 그때 뵀을 때보다 더 좋아지지 않았어요? 좀? 네. 네. 아, 그래서 몰라봤어요. 아 정말요? 네. 아, 나 빵 냄새 너무 공감해. 저희 집 1층이 빠바였어요. 빵 냄새가 격렬하게 올라. 식빵은 진짜 참을 수가 없어요. 식빵. 근데 나는 맨날 그랬어. 디퓨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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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근데 아예 안 갔어. 그거 한 번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아예 안 갔어. 우리 집은 진짜 1층에 떡집 빠바, 양대 산맥. 미쳐버려. 그 아침에 떡은요. 아침에 떡은 진짜 미쳐요. 쫄깃쫄깃 장난 아니야. 흰떡, 가래떡. 미쳐요. 진짜 가래떡 막 나온 거는 진짜 미쳐요. 근데 나는, 아, 난 아예 안 가. 시작을 하면 안 된다. 맞아요. 이런 철칙을 가져야 돼. 그 빠바가 망할 때까지 케이크 외에는 산 적이 없어요. 진짜 안 가. 절대 안 가. 진짜 도움 안 되는 이유시다. 미안해 생각해요. 그 우리 떡집 하면 너무 미안해가지고 송편이랑 그런 것만 사요. 그 설이랑 추석에만 떡을 사. 그때는 뭐 제사 때문에 사니까. 빵은 어떻게 참겠는데 난 그 가래떡 나올 때. 아 미쳐요 미쳐요. 간장에 참기름 찍어 먹으면. 영원이라도 팔아버리고 싶은데. 그 맛이, 진짜 맛이. 빵 냄새는 진짜 미쳐요. 진짜. 근데 이거 약 드실 때 네. 병원을 처방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5년 동안 먹었으면 계속 병원에 간 거잖아요. 5년 동안 먹은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먹었던 그 한 달 정도 있었던 거랑 제가 먹은 거 한 2년? 근데 진짜 의사들이 나빠요. 그건 맞죠. 그냥 줘요. 뭐 이렇게 가면 뭐라고 해요? 그러니까 처음 받을 때 왜냐면 제가 아는 거 선에서는 그 모든 다이어트 약들은 특정 기간 이상 연속 복용 못하게 하거든요. 맞아요. 휴학도 해야 되고 다 알고 있어요. 네네네. 부작용도 다 알고 있단 네네. 말이지. 근데 그거를 쭉 줬을 리가 없잖아. 쭉 주더라고요. 줬을 리가 없기는 다 준다니까. 그것처럼 사기 쉬운 게 없고. 그리고 병원만 바꾸면 누가 또 한 달치를 또 받아다가 나눠 먹기도 하고 그렇게 한대잖아.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막 쉐어도 안 해. 왜냐면 주변에 제가 그걸 먹고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모르죠. 말 안 하더라고요. 네, 집 바로 앞에 있는 내과를 갔었는데 저는 이제 그거 하루에 한 알 이상 드시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반 알을 먹었어요 사실. 그래서 두 달에 한 번씩 가면 아 이제는 그만 먹어도 될 것 같은데 라고 말은 하시지만 처방은 해주세요. 저는 왜 보면 이제 그 다큐 같은 데 나오면은 좀 거기에 막 너무 취해 있는 아이들은 여기 병원도 갔다가 저기 병원도 그렇지. 저는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도 거기서 나오기가 진짜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런 정도까지 가는 친구들은 와 정말 삶이 너무 망가졌어. 지금은 그냥 몸이 그때 당시에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그랬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저 진짜 피부도 완전 다 뒤집어지고 막 염증이 이만큼 올라오고 아까 알러지 얘기도 하셨는데 저는 알러지가 평생 없다가 그때 당시에 가지를 먹어도 알러지가 나고 사과를 먹어도 알러지가 나고 망고를 먹어도 그렇고 그래서
면역 시스템이 더 망가졌어. 완전 망가졌어. 관절염도 진짜 심해지고 허리도 너무 아프고 근데 그리고 두통도 너무 심해서 두통약을 먹다가 선생님한테 죄송하지만 제가 이게 효과가 너무 없는데 MRI 한 번만 찍어보면 안 되냐고 저 진짜 머리에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MRI를 찍었는데 선생님이 보시더니 지극히 평범한 똑똑한 뇌라는 거죠. 지금 똑똑하지 않다. 내 머리가 뭐가 이 안에 들어있는 것 같다. 약 먹고 오랫동안 먹고 있을 때죠. 아니 먹고 끊었을 때. 끊었을 때. 네네. 끊고 조금 끊자마자는 정말 일상생활이 불가능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병원 가서 아, 이 몸을 고쳐야겠다 생각하면서 이제 병원을 다니기 시작했는데 왜냐면 옛날에는 두통 같은 게 있어도 그냥 자자? 이렇게 해서 어디 나갈 기력이 없어요.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성당에서도 되게 유명했어요. 제가 이 뭐지? 오르간을 치다가 조금만 잘못 움직이면 너무 허리가 아파서 오르간에서 내려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수녀님이 집에 안 가? 저 지금 허리가 아파서 못 가요. 그래서 막 선생님, 그, 뭐야, 거기에 어르신들한테 부축받아서 가고, 제가 제일 나이가 어린데도 부축받아서 집에 가고, 그리고 그 저혈압도 좀 심해서 막 기절도 해가지고, 그러니까 성당에서 바로 응급실로 연락해주셔서 간 적도 있고, 막 유아방에 누워있을 때도 있고, 그러니까 몸이 그냥 썩어 있었어요. 그래서 진짜 그거는 차라리 살이 조금 쪄 있더라도, 그리고 우울증이라는 생각을 들면 그냥 무조건 병원에 가야 돼요. 정신의학과에 그냥. 나올 때 결정적인 건 뭐였던 것 같아요? 다시 보면. 나을 때요? 그러니까 어쨌든 약을 끊고 나올 때 그러니까 비슷한 일을 겪는 사람이 되게 많잖아요. 네네. 전 사실 이 얘기 엄청 많이 듣거든요. 비슷하게 어떤 계기 때문에 약에 손을 대고 근데 그 약을 먹으면서 그 증상은 완화되는 듯 하나? 갑자기 이제 다 뭔가 더 심하게 망가지고 그러면 이제 우울증 약 먹으면서 저혈증 일어나는 것들이 아침에 눈 떴을 때 이제 세상에 접속이 안 되고 맞아요. 아침에 눈 떴을 때 안개가 이제 아침에 눈 뜨는 것도 힘들어요. 안개가 저녁에. 가득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니까 밤에 이제 잠도 못 자고 네. 그러면 이제 밤에 또 밤새고 나면 또 아침에 또 지옥이고 맞아요. 그럼 이제 아침에 뭐 한참 지났으면 지쳐 잠들고 또 못 자고 네네. 계속해서 세상이랑 분리되고 그러다가 이제 망가지거나 누군가는 자살하고 이런 얘기 진짜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비슷한 일이 있을 때 저는 여기서 어떻게 나갈지에 대해서 너무 어렵거든요. 물론 이제 수면, 식단, 운동 이건 당연히 어떻게 나오냐 그거는 지금 사실 다 지나온 상태에서는 그게 맞는 말인지는 아는데 그 상황에서는 그게 하나도 안 들어와요. 사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남들한테 보여주는 시선이 되게 중요했던 사람이어서 제가 만약에 이 상태에서 자살을 하면 아,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이게 되게 또 중요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죽더라도 차라리, 그러니까 그런 교통사고 나서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좀 했어요. 왜냐면 자살은 못하겠고 그런데 집에서 못 나가고 그냥 여기에서 차라리 내가 죽겠다라는 생각을 거의 정말 했던 것 같아요. 적당선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빠져나갔던 것 같아요. 오히려 완전 밑바닥을 치고 그냥 이거 못 고치면 그냥 죽자. 약간 그런 생각이었기 때문에 지금 생각해보면 이만큼 온 게 진짜 신기할 정도로 제 사진 보면 다들 다른 사람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냥 단약을 하고 그냥 버틴 거예요? 버틴 것도 아니고요. 사실은 너무 집 바로 앞에 있는 내과인데도 가고 싶은데 거길 못 갔어요. 너무 피곤해서. 그리고 그것도 이제 병원도 왜 9시부터 이렇게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그 시간에 눈이 잘 안 떠지는 거예요, 항상. 근데 그것도 되게 감사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 그 시간에 눈 못 뜨고, 밤에 한 번 눈, 또 밤이네. 내일은 가야지. 그래서 저는 그렇게 버틴 것 같아요. 아, 그러다 약을 못 먹은 거예요. 안 먹어서 약을 못 받아서. 네, 처방을 받으러 못 가서. 그러니까 그만큼 몸이 정말 이렇게 늘어져요. 근데 그럼 그렇게 단약 기간이 생기다가, 그러다 어느 시점쯤에 뭔가 이제 더 나아진 거다? 그렇죠. 그 나아지는 게 거의 한 2, 3년 걸렸죠. 그 약기운이 안 빠지고 그러니까 그 약기운이 안 빠지는 건지 몰랐는데 생각해보면 그때 당시에 감기약 그러니까 몸이 맨날 으슬으슬하고 그러니까 감기약은 편의점에서 살 수 있잖아요. 밤에도 그러니까 감기약 먹고 진통제 먹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마약하시는 분들이 나올 때 감기약을 그렇게 먹는데요.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 제가 감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와 감기가 진짜 안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약간 그런 중독 증상에서 벗어나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손 놓는다. 네. 아슬아슬하네요. 네. 약을 안 먹는 동안 이렇게 슬슬 나아지려고 했던 거네요. 네, 그렇죠. 약이 빠지는데 오래 걸린 것 같아요. 이제 다 빠졌어요. 어떤 느낌이에요? 다 빠졌다라는 느낌은? 일단은 체력이 엄청 돌아왔고요. 왜냐면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동생이랑 같이 베이커리 할 때 그때도 체력이 안 돌아와서 그때도 약을 많이 먹었어요. 진통제. 그리고 막 5시간, 6시간밖에 일을 안 했는데도 10시간에서 막 12시간, 막 14시간은 자거나 누워있거나 뭐 해야 기력이 생기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그 PT 받을 때도 선생님한테 선생님 통증이 1에서 10까지 했을 때 몇이에요? 항상 물어보세요. 그러면 1이요, 2요. 그게 작년 10월, 11월, 1월까지 계속 되다가 선생님이 이제 그래프 보여주시고 이거 식단을 아예 바꾸고 나서 통증이 진짜 0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구나. 그게 딱 느껴지면서 지금까지 생리통약 빼고는 생리통도 진짜 확 줄었어요. 예전에는 되게 심했는데 거의 안 먹다가 한 번 먹었나? 뭐 그 정도? 지금 피부 좋아 보여요. 아주 하고 윤기나고 좋아 보여요. 제가 피부 한번 보여드릴까요? 기절하신 사진이 있는데 제가 또 한동안 너무 아파가지고 친구들이랑도 막 연락을 안 하고 이럴 때 제가 너무 아파서 이 정도였어. 이렇게 애들한테 보여주면 자리가 뭐가 있나봐요. 제안주가 딱 저 자리였어요. 저 자리. 그래요? 저 자리 일단 피부과 자리야. 이 정도 막 얼굴이 막 미치 말이에요. 어머. 와 진짜 저런 것도 염증 과정이야. 이게 언제라고요? 한 2년 전쯤. 근데 진짜 이게 약 먹고 있을 때예요? 아니요 약 끊고 나서. 약 먹을 때는 오히려 그냥 정신적으로 힘들긴 했지만 몸이 아프진 않았거든요. 맨날 이렇게 두드러기 막 이 정도 두드러기가 그냥 사과 먹고 나고 그러니까 밖에 나가기가 힘들었어요 되게. 그러니까 우리 자생력이라는 건 반대로 생각해 보면 쉽게 죽지도 않아, 그지? 어떻게든지 살려고 그렇게 해서 또 고쳐내는 거 보면 참. 근데 그거 하기 위한 몇 가지 원칙이 있더라고. 일단은 식단이고 운동이고 잠이고 그렇게만 하면 고선만 넘어오면은 얘가 어쨌든 그렇게만 우리가 의지를 내주면. 몸 막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것 같아. 근데 우리가 무시해서 그렇지 거기까지 진입하는데 계속 천사들이 오거든. 누가 오든 아니면 다리가 부러지든 그런 식으로 천사가 오는데 이제 그때 내가 그거를 놓치면 또 다른 기회가 오겠지만 또 늘어지고 계속 뭔가 사인이 오는 것 같아. 다리 부러진 게 그 전주에 기절을 해서 119에 실려가서 거기 이제 제가 그 성당 모임하시는 어르신들 세 분이 저를 약간 들쳐업고 119 그 병원에다 데려다주고 진료하고 괜찮다고 해서 집까지 데려다주신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한테 새벽 미사 가면서 케이크를 선물해서 주고 돌아오는 길에 자빠져서 진짜 저는 그 뼈도 되게 모양이 이상하게 부러져서 철심받고 1년 있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진짜 나는 그 어른들께 고마움을 표시하려고 했는데 이게 뭐야, 인생이 진짜 끝이 없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 다리 부러진 게 진짜 시작이지. 신의 한 수였어요. 맞아. 안 부러졌으면 어쩌면 아직도 그러고 있을 수도 있어요. 맞아. 나도 다리가 부러지지 않았으면은 아마 계속 그 주방에 있었을 거예요. 장사 잘 되는 집에 주방에서 아마 10시간, 15시간씩 그러고 있었을 거예요. 너무 즐거워하면서. 근데 지금 아유, 누가 그러지? 다리 안 부러졌으면 어떻게 했을 뻔했냐. 그래서 저 에리님 다리 부러져서 이게 계기가 됐다고 하면서 와,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저도 다리가 부러진 게. 근데 부러지자마자 내가 첫 마디가 나도 모르게 나 무슨 좋은 일 있을 것 같아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앞집 여자 너무 긍정적이신 거 아니에요? 1950 너무 긍정적이신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결국은 그거가 계기가 됐고 또 살이 또 확 찌고 그러다가 이제 하던 일 다 접고 그러면서 이제 절망해보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건강에 대해서 생각을 한 거지. 살을 빼려고 했던 게 아니라. 진짜 그런 거예요. 저도 디스크 터지고 강제로 일이 멈춰지고 그리고 바닥 한번 치고 인생 정리 한번 하고 나중에 지나고 보면 다 좋은 일이었던 거. 맞아요. 저도 그때 스테로이드 쪽 주사를 너무 많이 맞아서 디스크 때문에 몇 년 동안 바닥 갔다 왔죠. 그 겸님이 아까 그 이렇게 그 약을 먹게 되고 그 다음에 우울증에 빠지고 그러다 악화가 되면 뭔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고 그런 거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그런 계기나 뭔가 알고리즘 이런 게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거기서 생각이 났는데 저도 되게 우울증을 약간 알았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자살을 하게 되면 그게 그냥 죽고 싶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저는 그 사람들이 살고 싶어서 그런 선택을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Thank you.